둘, 셋, 배반점이! 아니, 우리 갑자기. 비도 오고, 그래서, 그래. 생각이 나서, 전 생각이 진짜, 나서. 전 생각이 나. 비 오는데 김지우를 만났는데, 그냥. 나 남자랑 원래 막걸리를 먹어야 돼. 아,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못 먹잖아. 지금 몇 년째야. 야, 그래도 네가 막걸리를 사왔는데 뭐라도 뽑아내야 될 거 그래, 아니야. 그래, 맞아. 아, 또 근데 나 진짜로 김치전 처음 해봐. 아, 나 근데 나 진짜 벌써 무섭다. 근데 아, 불리하라고! 아! 아, 근데, 우리가 더워. 아이, 너네 때문에. 아이! 진짜, 원래 맛있게 했는데, 아이씨. 오늘 한번. 어, 지우야, 못하겠어! 지우야! 아, 나 진짜, 나 어떡해. 나 진짜. 아, 나가서 먹자니까! 제가 아 내가 한 걸로 할 거야 다시. 아니 저번부터 요리 부심 생겨가지고. 아 진짜로 왜? 많이 눌러야 돼. 야 너무 조금 많이 이렇게. 아 그래? 그래 너는 명절에 전 많이 붙여봤나? 그래. 명절에 전 안 붙여봤거든. 아. 와. 최대한 얇게 야, 해야 되는 거 맞아? 얇게가 아니라 일단 해서 펴. 편집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아. 나 나가서 먹자. 아까 그러니까 막걸리를 왜 사들고 와 회인데. 아, 여러분 오늘 그냥 원래 솔직히 회의만 하기로 했거든요? 아 오늘 회의야 지금 날씨가 이런데. 야 너 막걸리 10병 사왔어. 그리고 또 지 고향이라고 전주 막걸리 사. 여러분 전주에 놀러가 보십시오. 정말 최고의 고향입니다. 최고의 도시 전주. 야 근데 모양이 나쁘지 않아 지금. 진짜 이거 우선 내 걸로 한번 잡아볼게. 진짜 나쁘지 않아. 야 너 지금 약간 약간 소름 끼쳤어. 야 나쁘지 않지 솔직히. 거, 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아 이 정도의 뒤집은 거 아니야.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어. 전주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아니 근데 있잖아 이거 진짜로 이제 그냥 치고 들어오지만 남자랑 있을 거니까. 아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때 진짜 단 한 번도 남자랑 있는 꼴을 못 봤어. 방문 이렇게 열었을 때 진지야 하는데 혼자. 아니 이제는 얘가 있잖아 카톡도 없이 오더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난 이제 지긋지긋해. 너가 맨날 남자 만나. 오 얘. 예. 아!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아니야. 어? 진짜 어떻게 해? 아니 색깔이. 야 피했어 피했어. 아! 아! 어? 뭐야? 어 나쁘지 않아. 여기 좀 터지긴 했는데 나쁘지 않아. 진짜 괜찮아. 우와 야 나쁘지 않아. 우와 깜짝이야. 어 괜찮은데. 우와 야 너무 맛있어. 어 깜짝이야 씨. 아,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자, 간장을 제조하고 갈게요. 네. 아, 그래서, 진짜 진주가 나는 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니네, 니나 만나! 아니, 나 그냥 오지 마, 그냥. 야, 난 그래도 그나마 난 남자들이랑 놀아. 근데 쟤네 항상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저게 저 두 번이랑 썸을 시키고. 야, 항상 저 지랄로 있고. 야, 저 집, 나는 야, 집구석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일집 뿐인 거야. 야, 그 사이에, 야, 무슨 일 안 하냐. 야, 그 사이에 남자들을 틈틈이 만나서 좀 놀고. 아니, 근데 너가 선욱이를 남자로 느낀다 그랬잖아. 오, 선욱이랑 그러니까, 선욱이한테 좀 끊임없는 대시를 하는 게 어때? 아니야, 차였어. 아, 맞다.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맛이, 야, 이마에 이육하냐. 좀, 아 그리고 우리 맞아 백종원 선생님이 한번 여기 위에다 둘을 했어. 그리고 와 아 진짜. 야 내가 자취한 이유가 자막 진짜 자고 나서 만남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근데 올라. 네가 야 야 근데 너, 아니 근데 네가 누구 여태 누구랑 잤냐고. 너 잘 한 번도 못 잤잖아. 너 그러니까 너와 남자랑 못 잤잖아. 근데 왜 너 때문이냐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안 오는 그 사이에 누 어떤 남자가 왔어. 맨날 오잖아. 일주일에 6일을 씹는데 내가. 야, 내가 여기 안 오잖아. 야, 늦은 시간에 안 오잖아. 야, 늦은 시간에 안 오. 야, 모든 일은 다 그때 이루어져. 늦은 그래. 시간에 안 오고 그냥 늦은 시간까지 자잖아, 니가. 어떻게 오냐고, 나 지금 누구랑 사는지. 야, 모르겠어. 하려면 꼭두 새벽에도 하고. 야, 아, 이게 맞아? 야, 이게 맞아? 아, 아, 너 때문에 우선 첫판 실패야. 우선은 뒤집어놔서 성공한 척 하자. 오. 야,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야, 근데 이걸 한번 맛을 보자. 그래. 어. 너 한번 맛봐. 오케이. 네 김이상궁이잖아. 내 김이상궁. 어 전주 막걸리 맛있다. 아 역시 먹으면 피해인 줄 알겠다. 그냥 김지우가 전주 사람이라서 지가 사온 겁니다. 안 익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익었네. 야 어 안 막 한 좀 더 익히면 돼. 야 편집해 주세요.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 그 사이 한 잔 먹고 취했다. 어 내가. 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였는데 좀 약간 그러니까 나 혼자 썸을 탄 거야. 좋아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남녀 사이 친구 없다니까. 아니야 있어. 이게 있는데. 아 있는데. 아 근데 얘랑은 그러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랑 친구 못 돼. 어 맞아. 옛날 20대 초반에. 아 맞아. 진짜야. 맞아. 근데 이제 걔는 나를 이제 친구로만 느끼는 거지. 아. 친구로만 생각. 근데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 그 이상하지 않아? 그거 진짜 걔 그냥 여우 플라티넘. 야, 그래? 맞지.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차 문을 열어준다거나. 야, 하현웅이 우리 차 열어준 적 있어? 야, 최진필이 우리 차 열어준 적 있어? 그리고 또 있어. 반찬을 올려준다거나. 야, 씨. 야, 존나 해불라서 그래. 진짜 니마이야? 야, 니마이로. 니마이야. 걔 진짜 그 여우새끼야. 야, 오늘 그냥 컨텐츠 보고 열병 까야겠다. 또 화가 난다 또. 야, 생각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거의 지금 갈래? 어? 거의 갈래. 아니야. 근데 살짝 얇게 해봐. 얇게 지금 얇게 했어. 얇게. 이거 망했다.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김치전이 아니라 약간 아 근데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근데 걔랑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냥 친구로 지낸다니까는. 근데 친구로. 야, 근데 걔는 여우새끼야. 걔랑 친하지 마. 그 왔길 그 이상하지. 니만이. 아 이제 큰일 났다. 얘도 이제 연기를 잘하게 됐네. 맛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야 그러면은 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라이브에서도 말 못한 우리 집에서 떡 풀었다고 한번 얘기해봐. 너는 사람들한테 말 못한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말을 다 하고 다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똥 싸면 왜 얘기해? 그러니까 똥을 쌌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남의 집에 똥을 뿌렸잖아. 이게 내가 똥을 뿌리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내가 이제 두부가 좀 날짜가 지난 거를 내가 먹고 이제 얘네 집에 모이기로 해서 왔는데 고비였어. 항상 버스 안에서 한번 고비 걸어오면서 고비. 그거 알아? 바람이 그 찬바람이 살짝 불때 등골이 오싹해지면 약간 쌀쌀한 그 날씨가 내 똥구멍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아 잠깐 토할 것 같고 지금 약간 더워. 그래서 그게 나오기 진짜 1분 직전인 거야. 그게 밑에서 기본을 딱 눌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야. 내가 움직이면은 이제 나올 것 같은 거야. 근데 참았어. 일단 참고 대망의 니네 집 문 앞 거기에서 바로 제가 새 집에 입주를 했고 어느 날 김지우가 와서 아무 말도 없이 문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이미 그냥 옛날에 쓰레기차 지나가면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웃긴 게 얘가 문을 열었을 때는 내가 한창 거기를 씻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갑자기 불쌍한 표정으로 남는 바지랑 팬티 있어? 이렇게 한대. 야 이거 어떻게 안 좋은 지우야.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는 지가 하는데 그 와중에 난 또 감동을 먹었던 게 내가 약을 사가지고 근데 왜냐면 진짜 이거 네가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기사님한테 예의가 아니잖아. 얘 이제 야 나 먹는 거 아닌데? 근데 간이 세긴 하다. 네 똥 얘기해봐. 아 나는 그거야 그냥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그때 심지어 초보 운전이야. 근데 그 전날 대장량 너무 많이 먹고 나는 그러니까 너처럼 내리고가 아니라 난 그냥 차에. 아! 아! 나 안 먹어. 다 먹었어. 그래 이건 나오고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이제 거기 건강검진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또 이제 급하게 편의점에서 이제 가진 속옷이랑 뭐 바지랑 다 사가지고 갔지. 나 근데 좀 수치스러웠던 게 내가 똥 뿌릴 때는 아! 야. 근데 진짜 밥맛 떨어지는데 막걸리만 들어간다. 진짜 맛있다. 아, 왜 이렇게 맛있냐? 뭐야, 니 말이야? 응. 나 이거 좀 얇게 핏게. 나 진짜 레전드 썰, 레전드까지는 아닌데, 지망생 때 이제 공연을 끝나고 이제 개그하는 친구들이랑 부천역에 갔어. 이제 그때 한창 유행했던 예능이 이영동 PD의 그 약간 시민 몰래카메라 이런 유행이었어. 근데 이제 같이 개그했던 친구들이랑 딱 지나갔는데, 누가 봐도 부천역 한복판에서 교복 입고 담배를 피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갔지. 근데 같이 개그했던 친구가 야 이거 무조건 이영돈 몰래카메라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리 고딩이어도 저렇게 대놓고 필 수가 없대. 그래서 약간 그런가? 했어. 했는데 진짜로 애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피고 욕도 막 일부러 쓰는 것 같고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개그했던 친구가 야 남자가 하는 것보다 진짜 너가 해서 스타가 되라 지망생이니까 순간 스타가 되라 여기에 혹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 진짜 우선 네가 지금 누나처럼 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래 부천이 한복판에서 아 이거 100% 카메라 있으니까 야 너네 담배 안 봐? 야 진짜 야 너네 씨 뭐 하는 거야 해서 갔어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누가 봐도 맨날 이 곡이랑 역시 제작진도 대단하다 진짜 그 정도는 해야 속지 언니 진짜 가세요 막 이래 여자애들도 여자애들 남자애들도 이만 너네 지금 여기 고등학교 어디야 이러면서 막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이제 아 난 100% 스타다 10분이 넘어도 아무도 안 나오고 내가 맞기 직전까지 된 거야 진짜 이따만 해가 하면서 진짜로 여기를 내가 이렇게 낮은 거야 그래서 와 진짜로? 진짜로 와 여기 얘네 진짜 어디 야 어디 연기 학원이야 연기 졸라 잘한다 했는데 내 친구들이 안 나와 안 나와 얘네들이 이제 진짠 걸 눈치챈 거야 난 몰랐 나는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내가 걔네한테 돌아왔어 아니 뭐 이제 언제 나오시냐고 제작진 언제 나 니마에 진짜 걔네한테는 내가 이제 조금 정신이 안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거지 마지막에는 내 막내 동생 같아서 그러는 거야 하고 또 남자 얘기를 했네 아 재미없어 DM으로 어떤 분이 진짜 정석으로 지은님 때문에 인스타를 가입했고 DM을 하려고 연락을 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자기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 너무 이상형이어서 좀 뭐 이상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좀 진지하게 자기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이거 진짜인가? 왜냐면 그런 막 좋아요 응원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약간 진실돼 보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진짜인가? 연락을 해봐야 되나 이거 했는데 좀 약간 무섭긴 하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약간 기본적으로 프로필 사진이 없고 약간 그렇게 하면 우선은 거기에서 호감이 약간 없어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진실돼 보이지 않아서? 두 개 같고 약간 찔러보기 찔러보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그랬으면은 진짜 만약에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번호를 달라고 해서 카톡 프로필 한번 봐. 뭐 인스타에 어떤 활동을 해봤고 이렇게 만약에 프로필을 눌러봤을 때 그렇게 하면 호감이 생기잖아. 근데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멘트니까. 그치. 약간 무서워. 뭔지 알지? 야 어플 가입을 할까? 문제는 그거야. 만났을 때 내가 발박수 이런 걸 치니까 나는 발박수 안 쳐 이제. 근데 진짜 남자 만나야 돼. 나는 성과 없는 너처럼 그냥 놀 때 만나는 이거는 의미 없다고 근데 왜냐면 내가 남자를 못 만나는 거지 내가 사람은 많이 만나거든 이제는 원래는 갑자기 외로웠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뭐 만나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대충 몇 개 됐네 와 여러분 제가 총 3장을 배불러 이제 이럴라고 왔어 피곤해 또 배불러. 이틀 연속 자고 갈 거지. 아씨. 먹는 왜 이렇게 맛있게. 와, 나 근데 나 알지. 막걸리에 금치어도. 아니 그냥 설거지까지 내가 할 테니까는 하고 빨리 가. 잠깐 나 화장실 좀 갈게. 그냥 빨리 가. 휴지가 좀. 그걸 내 방이잖아. 야, 휴지. 이렇게 이틀 자고 가겠네 씨.